올림픽공원 이제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평화의 문 그리고 평화의 광장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전화를 통해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일단 안국기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9호선 올림픽공원역을 통해서 여기까지 걸어왔기 때문에 이제 평화의 문을 통해 원래 입장을 하려고 했었어요. 원래 처음 계획은. 근데 이제 9호선은 급행역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오기 위해서 이쪽을 통해서 왔고, 이제 평화의 문을 통해서 나가는 걸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졸업사진 찍기 굉장히 좋은 명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이제 강남, 강동, 송파 그쪽은 분명히 졸업사진 촬영하는 곳으로 많이 쓰이고, 강서는 거의 없을 거고, 광복도, 네, 뭐 성동구까지는 아마 여기로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평화의 문을 한번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앞에 이제 평화의 문 이제 밑으로 가면 성화가 있거든요. 네, 성화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성화고요. 진짜 불입니다. 인공불이 아니에요. 이제 저 앞에 또 제2롯데타워가 보이죠? 그리고 이 성화의 평화의 문 근처에는 인공호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 좋다고 여기에 물고기 사는 건 아니지만 그냥 네, 인공호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9호선이 뚫리기 전까지는 이제 모든 지하철을 타고 내려야 될 때는 이쪽에 내려서 걸어갔어야 했는데, 이제 9호선 올림픽공원역이 생겨서 저는 아까 그쪽을 통해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네, 세계 평화의 문이라고 써져 있네요. 건축가 김중업 씨 설계와 감리로 지어진 조형물로 한민족의 저력과 역량을 한껏 펼친 88 서울 올림픽 대회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다. 이 작품은 한민족의 우수성과 그 속에 담겨 있는 의식을 표현한 작품으로서
처마 형태의 지붕, 단청의 개념이 도입된 처마, 사신도와 백청 적색의 색깔은 우리 민족의 정서다. 세계 평화의 문 아래에 조성되어 있는 연못에 사신도가 투영될 때에는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감동을 주고 있으며 우측에 그려진 현무와 주잡, 좌측에 그려진 청룡과 백호는 고구려 장군총에 그려져 있는 벽화에서 따온 것으로 고대 시대에 있어 이 동물들은 천상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각각 동서와 남북을 관장하는 신으로 상징되어 왔다. 전통 사상을 표현한 이 문은 우리의 평화 사상이 세계 평화 사상의 모토가 되길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이것도 볼 때마다 정말 안 질리는 건축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굉장히 정말 잘 지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원 이제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몽촌토성역으로 오면 바로 보실 수 있고요. 올림픽공원역에서 내리시면 조금 걸어 오셔야 됩니다. 1km 이상 걸어야 되는데 뭐 이왕이면 이쪽으로 오실 거라면 몽촌토성역으로 오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몽촌토성역은 몇 번 출구지? 네, 1번 출구. 1번 출구가 커서 나오기 굉장히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열심히 걸어 다녀봤고요. 이게 이제 올림픽공원을 방문하시는 분들 또 계획 중이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